안녕하세요. 디앙크 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인의 오픈형 베스트를 한번 떠볼 건데요. 보통 여름에 이렇게 나시에 걸쳐도 좋고요. 지금은 긴팔에 브라우스나 이런 것들에 걸쳐도 좋아요. 시작은 여기 등판부터 시작을 했고요. 30무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단을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암홀라인 이렇게 파서 또 20단을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판을 다뜬 다음에 요거를 별도로 놔두고 앞판을 뜨는 게 아니고 앞판을 이렇게 이어서 이제 여기 옆 솔기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밑에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동일하게 뜰 거예요. 다른 무늬 같은 경우는 여기 파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늬가 앞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앞면이 양쪽이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떠서 이렇게 쭉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6단 정도를 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8단을 뜨고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파주고, 조금밖에 안 파주죠. 등판에서 여기 암홀라인 겨드랑이 부분이 다 차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 8단을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파고 해서 여기 등판보다 앞판을 조금 길게 떠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뜨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등 길이에 총 완성한 길이가 52cm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완성치수예요. 이거는 115cm가량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더 적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30무늬인데 한 28, 7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면 되고요. 더 크게 하실 분은 30무늬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면 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적으면 여기 단도 한 24단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갈 거고요. 또 여기를 많이 잡으신 분, 30무늬 이상을 잡으신 분은 여기도 좀더 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도 예를 들어서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단이 아니라 뭐 30단, 40단. 이거는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겠어요. 요번 시간에는 공정이 많은 관계로 등판과 그리고 양쪽 앞판. 그리고 어깨 솔기 있는 방법까지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뒷목 부분, 그리고 앞판 전체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은 코튼 클래식 50g짜리예요. 폼하면 100%고요. 이 옷을 뜨는 데는 4볼이 들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요거보다 좀 크다 하시는 분은 5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굵기는 1mm가 조금 더 되는 실이에요. 그런데 꼭이 실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굵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은 이게 지금 모사용 3호에서 4호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뜨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표시해줄 표시 도구, 그리고 잘라줄 가위, 그리고 여기 사이즈를 재줄 줄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모사용 코바늘 3호로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느슨하게 뜨는 편이라 레이스 코바늘 1호로 해서 코를 잡도록 할게요. 꼬리실 한 5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한번 비틀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처음 코에 바늘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넣어서 코를 하나 꺼내준 다음에 두 코, 두 코.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번 더. 한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요.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독일 긴뜨기를 해주세요. 이 자리에 독일 긴뜨기. 두코, 두코, 두코. 세 번에 걸쳐서 빼주죠.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맨 처음에는 다섯 코 사슬뜨기, 두 번째부터는 네 코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섯 코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여기 시작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코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여기 이 올과 이쪽에 독일 긴뜨기에서 올라온 이두 홀을 걸어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두 코를 또 따주세요. 넣고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하나 둘 해서 그 자리에 독일 긴뜨기를 따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서 나가는 요 체인 있죠? 요것과 독일 긴뜨기 맨 끝에 있는 이 홀, 두 홀을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또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여기 사이에 넣고 독일 긴뜨기.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빼죠. 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여기 두 홀을 걸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감아서 한길 긴뜨기 또 하나 해서 한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다시 이 자리로 들어가서 독일 긴뜨기.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한길 긴뜨기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이 자리에 독일 긴뜨기. 두 코, 두 코, 두 코. 이와 같이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기에서 여기를 뜰 거예요. 지금 등판 30무늬를 떠주세요. 그래서 30무늬를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사슬뜨기를 다섯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하고요. 돌려주세요. 돌린 다음에 다섯 코를 떠도 돼요. 그리고 감아서 여기 지금 독일 긴뜨기가 끝나고 사슬뜨기 딱 연결된 이 지점에 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하나하나 구멍들이 있죠. 근데 맨 밑에 이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사슬뜨기 했던 여기에 공간이 크죠? 여기에 여기 위 끝쪽에 산 부분이죠? 여기. 거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네. 다시 감아서 여기 이 공간에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공간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여기 사슬 네코한이 공간에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그 옆에 사슬 네코 지점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바로 짧은뜨기 했던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한길 긴뜨기를 앞으로 한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옆간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사슬뜨기 네 코를 하고 그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또 옆칸에 여기 이 부분에 짧은뜨기. 마지막 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동일하게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 사슬뜨기 시작 부분 있죠? 다섯 코에서 여기 처음 코 했고 여기 그러니까 네 코가 되죠. 처음 코에는 이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 공간에 사슬뜨기 공간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두 단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다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시작할 때는 항상 사슬뜨기 다섯 코예요. 돌려서 이렇게 여기 처음 코에 한길 긴뜨기 이쪽에서도 두코 넣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길 긴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여기 사슬뜨기 시작된 이 지점이죠? 여기. 둘.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사슬 네코 지점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동일하죠? 하나, 둘, 셋, 넷. 또이 자리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짧은뜨기. 이렇게 또쭉 떠서 다시 이쪽 끝까지 와주세요. 다시 마지막 문이에요. 셋, 넷 하고 여기 공간에 한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간 이 지점 있죠? 마지막 부분. 여기 사슬 네코 지점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한 단, 두 단, 세 단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네 단을 뜰때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맨 처음에 시작 사슬 코는 다섯 코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 한 길, 긴뜨기, 한 길, 두 코. 그리고 또 여기 이 부분에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공간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둘. 하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세는 방법은 여기 이쪽으로 놓여 있는 거 하나, 이쪽으로 놓여 있는 거 둘, 또 이쪽으로 된거 셋, 또 이쪽 방향으로 된거넷 해서 20단을 떠주세요. 지그재그로. 요거 10단, 요거 10단. 이렇게 하면 20단이 되겠죠? 그러면
쭉 20단을 뜨고 그리고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쭉 20단을 떠줬어요. 20단을 뜨고 이제 여기 이제 겨드랑이 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짧은뜨기 지점 있죠. 여기. 그래서 하나, 둘, 세개 지점에 이렇게 왼쪽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오른쪽에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1호 바늘로, 레이스코바늘 1호 바늘로 시작을 했는데 뜨다 보니까 좀 쫀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호 바늘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표시 지점까지 코막음을 할 건데요. 겨드랑이 부분이죠.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세 코만 해주세요. 원래 다섯 코를 했었죠. 쭉 이어서 뜰땐 다섯 코를 하는데 여기서는 세 코만 하고요. 그래서 한 길긴 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하고 여기에 짧은뜨기. 그리고 또 여기 짧은뜨기 지점에 계곡이라고 볼수 있죠. 거기에 한 길긴 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는 산이라고 볼수 있죠. 꼭지점, 꼭지, 사슬 4개 지점, 여기에 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지점에 다시 한 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그러면 하나, 여기 사슬 세 코까지 해서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눕힌 코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길긴뜨기 하나 둘 하고 여기 짧은뜨기 해서 쭉 이쪽에 표시 지점까지 떠주세요. 이쪽 표시 지점까지 왔어요. 왼쪽. 그러면 여기서 짧은뜨기 여기 했던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 길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사슬 네코 지점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다시 그 밑에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그 다음에 위에 밑에 짧은뜨기 지점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이러면 또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일하게 10개씩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실을 끊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빼뜨기로 갈 거예요. 여기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땡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느슨하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신축성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혀 없으니까 조금 여기를 길게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사슬뜨기 하나 했으니까 10개죠.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두코 있죠. 여기. 그러면 요 위에 체인 두 올만 걸어서
또 여기도 빼뜨기를 하나, 둘, 두 코를 해주고요. 여기에는 여기 사슬 네코 공간에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한길 긴뜨기 여기에. 이제 또 동일하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이쪽 끝까지 쭉 떠주세요. 여기 지점까지. 여기 이제 마지막 무늬예요. 여기 끝에 짧은뜨기를 뜨고요.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길 긴뜨기 두개 있죠? 두 코. 이렇게 들어가서 체인 두어를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또그 위에 빼뜨기, 그래서 빼뜨기 두 코를 하고요. 여기 이 공간에는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하고 짧은뜨기 해서 다시 왼쪽에 여기까지 다 떠주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 무늬 끝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요. 여기 옆에 양쪽 측면에 했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짧은뜨기 하고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길 긴뜨기 하나, 이제 여기다 하는 거죠. 둘 해서 짧은뜨기 하고 여기 시작점까지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쭉 떠주세요. 이쪽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사슬뜨기를 다섯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 그리고 동일하게 무늬 떠주시면 돼요. 되겠죠? 하나, 둘. 하고 짧은뜨기 해서 이제 쭉 양쪽으로 여기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는데요. 몇 단을 떠주냐면 여기에 20단을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0단이니까 앞으로 한 16단을 뜨고 그러고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등판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등판이 여기가 이렇게 넓은 것 같아도 얘가 이렇게 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길이는 길어지고 이 등판은 작아져요. 그리고 얘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어도 좀 편안하겠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뜨고 보실게요. 해서 여기서부터 20단을 떴어요. 근데 여기 단 세는 방법은 이렇게 세는 것보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는 게더 쉬워요. 여기 지금 표시하고 사슬 해서 올라간 지점 있죠? 요거부터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해서 20단을 떠줬어요. 그러면 요거로 보면 지금 여기 사슬 5코하고 기둥 있는 그 지점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돼요. 여기 우측에서 셌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뒷판에 마무리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여기 이 지점에 한 길, 긴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네코 지점에 썰매뜨기를 하고요. 여기 안에 쏙 들어가는 데 있죠? 짧은뜨기 지점. 여기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사슬 네코 지점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사이에 한 길, 긴뜨기에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한 길, 긴뜨기를 둘 하고 짧은뜨기 다시 한 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여기 사슬 네코 부분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쭉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 코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 사슬 다섯 코 지점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쭉 빼주세요. 3 내지 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이 옆선에 오른쪽이죠? 여기 꼬리실 있는 쪽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앞판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을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구멍 있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로 코를 하나 꺼내서 사슬뜨기를 하나 꼬리실을 바늘 위로 넘겨서 둘 그리고 셋 다시 바늘 위로 이렇게 감아서 네 이렇게 하고 감아서 이 자리에 한 길, 긴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 짧은뜨기 한 지점 있죠? 여기 올라가는 이 지점마다 여기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했던 지점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공간에 한 길, 긴뜨기 작은 공간이죠? 들어갔던 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지점 여기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그 지점에 한 길, 긴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둘, 그리고 그 위에 칸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그리고 그 윗칸에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또 짧은뜨기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개수에 따라서 이 개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길, 김태기, 투코. 위에 칸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또 여기에 한 길, 김태기, 투코.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지금 사슬 세 코하고 여긴 짧잖아요. 그래도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떠주세요. 하나, 그리고 여기 사슬 세코 지점, 이 공간. 이거 공간이 짧죠? 여기. 거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무늬가 됐어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다섯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우리 기본 떴던 것처럼, 밑단 떴을 때처럼, 한 길, 김뜨기, 하나, 둘 하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다시 여기에 한 길, 김뜨기, 두 코. 그리고 여기 사슬 네코 지점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한 길, 김뜨기, 둘. 이제 여기 시작 지점하고 이제 이쪽 거 풀어서 여기 솔기 연결 부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길, 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한 길, 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사슬 네코 지점 맨 처음에 시작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에 다시 한 길, 김뜨기, 두 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시작해서 여기 했던 거 있죠? 여기가 맨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자 끝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 짧은뜨기 하나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문이에요. 여기에서 또 사슬뜨기를 다섯 코를 해주세요. 이제 이쪽이나 이쪽이나 사슬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서 이제 여기 짧은뜨기 했던 지점에 한 길, 김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에 한 길, 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참질,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사슬 다섯 코 지점, 여기에 짧은뜨기. 이제 여기가 겨드랑이 부분이에요. 사슬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하고 또 짧은뜨기,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하고요. 사슬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무늬를 이렇게 쭉 떴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길어 보여도 이렇게 쳐질 거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났거든요.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금을.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여기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이 지점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가운데에 세 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또 짧은뜨기 지점, 거기에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짧은뜨기. 또 마지막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앞단 부분이에요. 여기가 앞단, 여기가 이제 가슴 부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암홀라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뜰 건데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네 코를 하고요. 여기 이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거와 여기 연결되는 이 지점,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다시 여기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넷, 한길, 둘,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해서 여기 표시 지점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펌을 돌려서 여기 한길 긴뜨기 두코 있죠?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도를 걸어서 빼뜨기 둘, 그리고 여기 사슬 네코 지점에 짧은뜨기. 그러면 이게 몇 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무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여기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두 코를.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이와 같이 요 끝까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한길 긴뜨기 하나, 둘. 네, 여기까지 떴어요. 그러면 여기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다섯 코를 하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요 앞에 단떡 떤 것처럼 쭉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동일하게 넷 하고 한길 두 코.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또 이쪽 표시 지점 하나 전 여기까지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무늬를 뜨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여기도 한길 긴뜨기 두 코, 짧은뜨기 하고 여기를 쭉 떠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연결한 단 있죠? 여기가 표가 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문이 끝나고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여덟 단까지 떠주세요. 그러면 12무늬가 여덟 단까지 가게 되겠죠? 여기 앞단 여기 연결 부분 위부터 여기서부터 쓸게요. 사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까지 떴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 목 부분 팔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가 짧은뜨기 지점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바늘을 모사용 코바늘 3호로 바꿨어요. 하다 보니까 쫀쫀해져서 그리고 여기를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여기에 한 길 긴뜨기 두 코를 따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지점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짧은뜨기. 또이 지점에, 짧은뜨기 지점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 그 대바늘 뜨기에서 코막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쭉 떠줄 건데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동일하게 무늬를 쭉 떠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갔다가 다시 여기 이 지점까지 와주세요. 이제 여기 지점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 한 길긴뜨기 하나 두개 있죠? 거기 두 호를 걸어서 빼뜨기 또 빼뜨기 두 코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 네 코를 하고요. 동일하게 하나, 둘 하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주세요. 다시 여기 앞에 이 부분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짧은뜨기를 하고 또 돌아주세요. 돌아서 여기 빼뜨기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빼뜨기 두 코를 따주세요. 하나, 둘 하고 여기에 짧은뜨기. 그러면 지금 한 번, 두번 했죠? 한 번을 더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세 번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갔다가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길, 두 코, 그리고 짧은뜨기. 다시 이 지점까지 왔어요. 여기 앞부분이죠? 앞 단부분. 그러면 여기에 다시 짧은뜨기를 하고, 되돌아서, 또 빼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공간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이렇게 해서 쭉 줄여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와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길, 하나, 둘. 하고, 짧은뜨기.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고요. 이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줄이지 않고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는 양쪽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건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펴고, 이쪽은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떠나갈 건데요. 여기 지금 파고,
여기서부터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지점 있죠? 여기는 이렇게 줄이고, 여기는 경사죠? 여기까지는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무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열 무늬가 될 때까지 쭉 떠주세요. 그냥 양쪽을 동일하게. 여기부터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줄였죠? 여기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 무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늬를 떴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줄이고 여기를 하나, 둘, 셋, 세 무늬를 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네 무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오른쪽 앞판 단 마무리.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여기에 한 끼를 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한 길 긴뜨기 두 코씩 떠주세요. 하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다시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또한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남기고 이렇게 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오른쪽과 동일하게 뜨시면 돼요. 이제 이쪽 앞판 뜬 것처럼 이쪽도 뜰 건데요. 이쪽 앞판을 여기에서 묶어서 시작을 해줬죠. 여기 꼬리 부분.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뜨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쭉 떠나가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지금 모서리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여기를 5 내지 10cm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꺼내고 여기 꼬리실을 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네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실은 이제 시작 표시니까 그냥 여기다 두고 여기에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실꼬리들은 나머지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바로 위에 연결되는 지점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표시를 해줄게요. 시작 부분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에 한길 긴뜨기. 또, 한 길, 긴뜨기 해서 두 코를 넣고요. 여기에 다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까지 동일하게 떠주세요.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여기 짧은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무늬를 더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고 여기 지금 한길 긴뜨기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짧은뜨기로 그
거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 나머지 전 과정이 이쪽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동일하게 영상을 돌려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또한 모두가 동일하니까 영상 보시고 양쪽을 동일하게 떠주세요. 이제 몸판을 다 떴어요. 앞판, 등판 이렇게 해서 다 떴는데, 이제 어디가 겉면이 될 거냐면, 우리가 코 잡았을 때 여기 밑단 잡았죠? 뒷판.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매끈해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해서 코를 잡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는 안쪽 면이 오돌오돌해요. 조금. 그리고 여기는 좀 매끈하죠? 그럼 여기를 겉면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짜여졌기 때문에 앞단이 한쪽은 이렇게 매끈하고 한쪽은 여기가 오돌오돌해요. 근데 여기 지금 상태는 얘는 다림질을 한 상태고 얘는 안한 상태라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하고 똑같이 뜨지 않으면 여기 뜨는 부분들에서 많이 헷갈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앞뒤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떴어요. 이게 이제 어깨 마무리하는 방법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하고 마지막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꼬리실을 1m를 남겨주세요. 1m. 그러면 여기가 겉면이고 여기가 겉면이에요. 겉면과 겉면을 마주대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코를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코와 두 홀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시작 코, 처음 코를 이렇게 해서 하나 꺼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요 꼬리실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냥 떠주세요. 묶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코와 옆에 코, 여기 돌. 그리고 이쪽에 바로 옆에 있는 코. 두 홀을 이렇게 걸어서 또 짧은뜨기 또그 옆에 있는 코와 맞은편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코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짧은뜨기 또그옆코두 홀과 또 여기 다시 뒤에 겉면 두 홀을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마주대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바로 옆에 코 건너뛰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풀기도 쉬워요. 짧은뜨기로 매 코마다 앞뒤 두 홀씩을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양쪽 어깨를 동일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두 올. 그리고 여기도 두 올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짧은뜨기.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하나, 두 코를 하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튼튼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여기가 이렇게 처짐이 없죠. 이 정도로 딱 당겨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코만 빼서 쫙 풀면 풀려지죠. 그래서 마감을 하면 여기가 겉면과 겉면, 여기가 안쪽 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 요거는 편의상 이렇게 떠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깨 솔기 양쪽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 어깨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앞판을 조금 더 길게 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뒷목 여기 이 부분에 약간 카라가 깃이 설수 있도록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무늬. 네 무늬 이 지점에 이렇게 해서 마커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네 무늬 이 지점에 또 이렇게 해서 마커를 해주세요. 여기는 떠야 되니까 여기 그 옆에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을 떠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부터 오른쪽이죠? 오른쪽부터 떠나갈게요. 꼬리실을 한 5cm 정도 남기고 여기 이 부분이죠? 꼬리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꺼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꼬리실을 한 5cm 정도 남겼죠? 이렇게 해서 바늘 위로 올리세요. 사슬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다시 실을 바늘 위로 올리고 셋또 여기 그 사이에 나와 있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코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뜨면서 숨겨도 되고요. 나중에 숨겨도 돼요. 자, 그냥 이건 두고 감아서 이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무늬와 무늬가 연결되는 이 지점, 작은 공간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길, 하나, 그리고 그 옆칸 연결되는 지점에 짧은뜨기. 넷하고 또한 길,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연결된 지점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또한 무늬를 떠주세요.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네 무늬를 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연결 지점이에요. 어깨선. 어깨선 연결 지점에 여기 중심 부분에 이렇게 딱 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동일하게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또, 둘, 셋, 넷 하고, 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여기 체인이 세 번째 코에 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와 같이 쭉 여기까지 떠주세요. 이제, 여기 마지막 무늬죠? 여기 어깨 부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셋 하면 여기 어깨 지점하고 약간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 하나 하고 그 옆, 어깨 중심, 꿰맨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코를 하나 또 꺼내주세요. 그래서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늬가 됐어요. 이 목선이, 뒷목선이.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네 무늬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연결되는 지점 있죠? 마디마디에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 지점 연결부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양쪽 네모니씩 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 한길긴뜨기 2코 있죠? 거기 이 지점에 체인 2를 걸어서 빼뜨기. 빼뜨기 할때 쫀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여기 앞에 목 팔대 이렇게 했었죠? 동일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하고 여기 짧은뜨기 또 한길 둘 해서 여기도 짧은뜨기 그 다음에 무늬는 동일해요. 고, 한길, 두코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어깨선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와 여기를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빼고요. 그리고 여기 해서 두코,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가 이렇게 딱 각이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살짝 굴려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여기에서 여기다 넣고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뒷목과 앞에 어깨 이 연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반대쪽이죠.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이 연결 부분 여기에서 여기 안쪽에서 보면 되게 쉽죠. 여기 한 코, 또 옆에 있는 코, 한 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이제 여기 뒷목 시작 부분이죠. 사슬 네코 지점.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고요. 다시 돌아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그리고 여기 공간에 다시 짧은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또 쭉.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올라올 때는 여기 앞에 목 팠을 때처럼 여기도 빼뜨기 두포하고 여기 짧은뜨기 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시작한 점이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떴어요. 여섯 단을 이렇게 떠서 짧은뜨기를 하고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한 5c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뒷목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몸판이 완성이 됐어요. 이 마무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쁘게 잘 뜨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